안녕하세요, 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테슬라 업데이트 2021.32.22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거 제 앱에서 캡처한 건데, 제 모델 Y. 예, 인트로 영상에도 썼듯이 업데이트를 했고, FSD 베타 버튼이 있어서 클릭을 했고요. 아, 이렇게 오긴 오는군요. 일론 머스크가 역시 느리긴 하지만 약속을 참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자꾸 미뤄지니까요. 이 이야기는 초반부터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왔습니다. 왔고요. 아, 저 역시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 보험회사를 완전히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업데이트를 해버려서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이제 릴리즈 노트에 이렇게 FSD 베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들어가셔서 저맨 위에 보면 오토파일럿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FSD를 리퀘스트하는 버튼이 이제 딱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 동의를 하셔야죠. 이 동의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의 데이터 수집이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위험하게 운전한다든지 이러면은 언제든지 잘 익히 알려져 있듯이 뺏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평가하는 잣대가 보험회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내용에서 다 이제 억셉을 하고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이프티 스코어. 이 FSD 베타를 돌리면서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지금 내가 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 모니터링 하는 것도 아시죠? 차 안에 조그마한 이제 카메라로 제가 전방을 주시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력. 왜냐하면 영상을 다 레코딩 하는 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레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해커들이 본 영상들을 보면은 지금 전방 중시하는 그 판단 능력, 그 점수화 해가지고 그거만 이제 쓰는 거죠. 실제 영상을 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정말 너무 방대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쓴다라는 거는 무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섀도우 모드로 계속 돌면서 이제 한달 동안 제 운전을 해서 점수화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고가 얼마나 날지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다 점수화하는 겁니다. 예측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뭐냐면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그런 옵션들을 보시면 안에 이 포드 콜리전 워닝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옵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센서티브하게 할 건지 안 하게 할 건지 이제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 브레이킹을 얼마나 밟았는지, 그리고 어그레시브 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확확 틀게 되면은 점수가 좀 깎입니다. 그리고 언세이프 팔로잉, 우리가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게 되면 그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테일게이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얼마나 너무 가깝게 따라가면 위험하니까 그거까지 이제 판단을 해서 점수화하는 거죠. 테슬라답게 와, 그 점수 계산까지 다 나오는데 그거 가기 전에 이제 강제로,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디스인게이지먼트, 일종의 자율주행에 대한 디스인게이지먼트죠. 이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도 다 기록을 합니다. 한달 동안. 그래서 딱 나오는 점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스코어를 이렇게 해서 산출합니다. 이제 프레딕티 콜리전 프리퀀시라고 해서 대략 이제 1밀리언 마일을 드리븐 했을 때, 그러니까 운전을 했을 때 사고 날 확률을 계산해 보는 거죠. 한마디로 보험 계산하는 겁니다. 보험. 야, 대단한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 이게 결국은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FSD 베타 버튼에 흥분돼서, 그리고 요즘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직접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좀 흥분한 면도 있고, 좀 상상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 차가 정말 스스로 좌회전을 사거리에서 한다 그러면 신호등을 봐서 그러면 정말 충격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더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 투자적인 면에서는 이게 더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PCF라는 밸류를 계산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가중치를 주는데 가장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게 오토파일럿 디스인게이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강제로 해제되는 부분들이 점수가 좀 크고요. 제일 적은 거는 이제 좀 unsafe following이라든지
어그레시브 턴이 좀 점수가 낮은 편이죠. 그쵸. 이제 가끔은 뭐 물체를 회피하느라고 어그레시브 터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치만 하드브레이킹을 밟는다라든지 포워드 컬리전 원이나 어그레시브 터닝이나 좀 비슷비슷하군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드브레이킹이나 오토파일럿 디스인게이지먼트는 좀 점수가 가중치가 된다. 그래서 이 PCF 밸류를 산출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스코어가 0에서 100을 만점으로 한 다음에 그 세이프티 스코어가 115에서 그리고 이 22.5265, 이거 아마 그 테슬라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코에피션트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가중치들도 당연히 아직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아직은 베타 칼큘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전자들의 데이터가 쌓이고, 지금 일반으로 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이 코에피션트들이 좀 더 보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한 달 딱 운전을 하게 되면 0에서 100점 사이에 제가 점수가 딱 나오고, 앞으로 내가 사고를 어떻게 일으킬 만한 그거를 점수화해서 딱 알려주는 겁니다. 예, 이게 왜 무시무시하냐면요. 기존에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진짜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요, 확률 통계 근거에서 여러분의 보험 가격을 산출합니다. 차량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나이, 성별, 그리고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통계를 내서 확률을 계산해서 그 보험료를 산출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완벽한 통계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지 그 어떤 통계도 정확히 점수를 저한테 줄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여러 통계를 통해서 그걸 근접해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는 보험회사의 통계 산출하는 방식이 그나마 가장 근접감, 가장 다른 애들 대비해서, 다른 방법 대비해서 좋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제 통계를 산출하죠. 그치만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IIHS라든지 아니면 인슈런스 인포메이션 뭐 인스티튜트 이런 기관들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이제 사고 데이터들, 뭐 성별,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들과 차가 이제 데미지를 먹는 여러 가지 이런 코릴레이션들, 어떻게 이거를 보험료를 산출할까에 대한 다양한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정확히, 더 값싸게,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고 그 사고나 이런 것들은 좀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보험회사들끼리 연계를 한다라든지 이런 기관이 있는다라든지 공동으로 연구기관을 꾸린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뭐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험회사들이 담합을 해서 이제 좀 안 좋은 면으로도 흐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목적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싶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하는 건데, 이런 어떤 카르텔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새로운 보험회사들이 여길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래서 이런 공동의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저런 보험회사들하고 전혀 손잡을 필요 없이 아예 테슬라 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자기만의 보험 산출 데이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복잡하게 다 관리할 필요 없고, 그냥 테슬라 차에 앉혀놓고 한 달만 이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사고가 얼마나 날지를 측정해주는 거죠. 그게 여자건 남자건 할머니든 젊은 사람이건 할아버지건 뭐 중년의 남자건 아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 달 동안에 그 드라이빙 레코드를 생성하게 되고, 그것을 테슬라가 이걸 판단해서 딱 간편하게 0에서 100점 중에서 앞으로 사고가 어떻게 나 안전 세이프티 스코어를 딱 때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기관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다 그냥 사실 예 그걸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데이터도 스스로 생성하고 아예 그런 것과 연결할 필요 없이 자기만의 그냥 예, 보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니 이번 업데이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보험을 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방향이 정확히 이번 업데이트에 섰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무시무시한 회사입니다. 보험회사들도 이걸 몰랐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 충돌 테스트도 하죠. 보험회사들이 얼만큼 자동차 회사들이 잘 충돌 그 안전성을 가져서 사람한테 피해가 덜 가는지 그걸 정확히 산출할 수 있어야지만 보험료가 측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그래서 스마트폰을 차에 넣는다라든지 해서 뭐 레코드도 해보고 운전자도 감시도 해보고 뭐 거의 중력 센서나 이런 것들, 자이로 센서를 통해서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회사도 자율주행에 근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떤 누구도 제가 정확히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전하는지를 판단해주는 그 잣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테슬라가 그 근처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기준을 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자율주행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법도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디스인게이지먼트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것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늘 평가가 낮게 나오는 그런 오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오류라는 거지, 그 캘리포니아 리포트가 완전히 뭐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잣대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딱 더 정확한 레퍼런스를 줄 수 있는 데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와, 이제 끝났죠. 이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테슬라 차량들이 보급이 많이 되고 테슬라가 진짜 뛰어들게 되면은 진짜 이거 좀 위기입니다. 아예 이런 기관들, 이런 연구기관들하고는 아예 그냥 예 별개로 그냥 테슬라 스스로가 성별 뭐고 상관없이 그냥 앉혀놓고 한 달 운전하면, 그러니까 아마 한 달 동안은 기본 그런 디폴트 인슈런스 피가 있고, 한 달이 지나면 아 내가 너 한 달 운전하는 걸 봤는데 너 이 정도 사고 날 것 같아서 보험료 얼마, 그리고 매달 그 스코어에 따라서 보험료가 바뀔 수도 있겠죠. 예, 이건 완전히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의 그런 연구사나 이런 것들을 다 우회하는,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법적인 문제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보면 텍사스나 뉴욕은 내년에 런칭을 한다는데, 이게 규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회사랑 하나랑 지금 손을 잡는 거지, 사실 테슬라는, 테슬라 차량에 한해서는 예, 자신들 보험 상품을 지금 출시하고도 남을 역량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화된 걸 이번 베타 버전에서 보여줬고요. 아,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입니다. 거의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AI나 뭐 4차 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냥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이론적인 것만 있고 좀 뭐가 구체화된 게 좀 적었는데, 테슬라는 그것을 굉장히 실현시키는데 최선단에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느 회사가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감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하는 걸 보면. 아,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FSD 베타가 이제 다음 주면 저도 평가를 받아서 이 스코어도 받겠죠. 받아서 운전하는 게 이제 그것도 충격일 텐데, 야,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버리면은 보험회사 다 죽으라는 얘기인데, 물론 아직 이거 다 베타 서비스고 현재 그런 법 규제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아직 보험이 안 되고, 이제 다음 달에 텍사스고 뉴욕은 심지어 내년입니다. 아직 미국 전역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너무 또 더 이거를 100% 믿고 막 예, 지금 당장 막 주식 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누구도 이런 길을 가보지 않았고 이런 걸 제시해 준 회사도 없고 그리고 구체화해 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걸 실제로 정말 구체화하고 실현화하는 데에 최초로 성공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소소하게 이제 막 플레드가 이제 다시 딜리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모델 S 롱레인지는 언제 올지, 예, 그것도 오게 되면 얼른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참 연말에 터질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뭐 이미 LFP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아이폰 166대를 고작 100대 좀 200대 안 되게 까면은 그 큰 모델Y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전체 배터리 코발트 한 대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얼마나 코발트를 조금 쓰는지 알수 있죠. 여러분들이 쓰는 아이폰에 그거 한 200개 좀안 되면은 셀은 뭐 4000개가 넘게 들어가는데 예, 거기에 전체 코발트랑 맞먹습니다. 거기다 요즘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그런 배터리 용량과 그리고 유튜브의 여러 그런 실사용 그 배터리 용 시간을 보니까 이건 뭐 거의 역대급이더라고요. 뭐 충전 안 하고도 이틀은, 그러니까 무리하게 쓰지 않는다라면 이틀은 쓰는 최초의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무리하게 배터리를 엄청나게 넣지 않는 한 그런 폰들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 5나노 공정인가요? 정말 이 노드가 작아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데 이런 식으로도 애플도 혁신을 하는군요. 뭐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그러면서 좀 폰이 커지면서 배터리가 늘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166대가 아니라 아 여전히 스마트폰에는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30대면 그런 거 아이폰 프로 13 프로 맥스면은 100대 분량이면은 예, 모델 Y 한 대 롱레인지 한 대 분량이 되지 않을까. 여튼 일론 머스크 트윗에 코발트 얘기가 나와서 약간 아이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만큼 엄청 적게 한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배터리 시간을 보니까 배터리 혁신보다 그런 반도체 혁신으로, 그러니까 저전력 혁신으로 우리의 사용 시간을 길게 만드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딜리버리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러니까 보험 저런 것들과 FSD 베타를 보니까 지금 완전히 제가 약간 좀 익사이트 되는 게 있는데 딜리버리도 좀 미쳤죠. 예, 로이터에서 나온 건데 칩 쇼리지가 있음에도 이거 중국만입니다. 중국만 해도 1월부터 9월까지 상하이 공장에서 30만 대를 뭐 팔거나 수출을 했겠죠. 이거 중국만입니다. 작년에 뭐 50만 대 좀 안 됐나요? 50만 대. 근데 지금 9월인데 중국 공장 하나 갖고 지금 30만인데 또 저런 걸 보면은 지금 연말에 지금 막 4만 대씩 막 밀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팔려도 지금 유럽의 수요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4만, 5만 대씩 연말에 찍을 쥐어짜면, 그래서 지금 좀 위험스러운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니요, 좋은 얘기죠.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얘기인데, 이게 전에도 좀 얘기했듯이 테슬라가 일하는 게 그게 이렇게 널널하지 않습니다. 빡빡하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수고가 다들 참 많으십니다. 이게 좀 약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좀 안 맞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트윗들을 보면 뭐 엄청나게 일을 해서 예, 주당 예,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하십니다. 말하기 언급이 좀 예,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그런 팀에 대한 어떤 그래도 뭐 사랑 뭐 이런 거를 표신했지만 막상 그 일하면서 딜리버리 하실 분들은 참 힘드실 텐데 여튼 미국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딜리버리를 하고 있죠. 또 이러니까 분위기가 연말에 이게 그냥 역대급 Q3와 그리고 이제 Q4를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딜리버리를 하게 되면 100만 대는 어렵다고 저는 솔직히 다시 그런 생각보다 칩 쇼리지가 커서 어렵다고 봤는데 또 이런 분위기로라면 예, 그래도 쉬워 보이진 않는데 여튼 대단한 회사인 건 맞죠. 왜냐하면 연평균 뭐 100%씩 이렇게 성장하는 게 말이 쉽지. 이런 회사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진짜 텍사스나 베를린 공장이 완공되면은 이럴 거 아닙니까? 대단하다. 거기다가 세이프티 스코어, 오늘의 그런 FSD 베타 업데이트를 통해서 참 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테슬라의 그런 저력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포뮬라까지 통해서 그런 코에피션트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잘 확인을 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